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Y가 마이너스 1.4%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0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만 보았을 때는 그닥 긍정적이진 않지만, 기술주들과 반도체 주식 강세 흐름을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은 가능할 듯합니다. 주말 및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8%로 8B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연초의 고점 수준을 넘는 수치이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채권 금리에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테슬라, 애플 등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신고가 흐름입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황을 상징하는 두 주식이 신고가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이 있는 가운데 여러 수급 교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말씀처럼 최근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올려세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오늘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앞서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 흐름을 언급해드렸는데요. 지금 IT기기, AI 연산, 차량용 반도체 등 종류 구분 없이 반도체들은 전부 다 쇼티지인 상황입니다. 최근 신차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매수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이 바로 혜성 DS입니다. 혜성 DS는 패키지용 기판과 리드 프레임을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과 향후 증설 모멘텀을 바탕으로 최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서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고 있어 혜성 DS가 고부가 제품 위주로 제품 믹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CMO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는 신약 비즈니스보다는 CMO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명실상부 글로벌 최고의 CMO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빅팜과 견줄만한 기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CMO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CMO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은 오른손에는 올리고 CMO와 왼손에는 mRNA 백신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저는 특히 오른손에 해당하는 올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 ST팜의 대규모의 캐파 증설 발표 이후 글로벌 빅팜인 노바티스사의 맥비오라는 고지혈증 올리고 치료제가 FDA 시판 허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만성질환 시장까지 개화되고 있어 원료를 제공하는 ST팜에서는 Q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요소입니다. 향후에 성장에 커다란 발판이 마련되었기에 앞으로 쭉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엔데믹을 대비하자는 전략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은근히 레저와 크루즈, 카지노와 같은 주식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많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코로나도 엔데믹을 향해 치닫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데믹을 대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트진로 주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6인까지 허용되고 있고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모임과 회식도 많아지면서 주류 소비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은 인플레이션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향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